안녕하세요, 준이에요. 오늘 호주에서 치과 가는 영상 제가 지금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.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는 되게 병원비가 비싸대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치과비가 가장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호주에서 치과 진료 받을 바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싸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한국 돌아가는데, 전 지금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충치인지 신경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오늘 일단 치과 가서 한번 상태 한번 받아보고 한국을 돌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치과 앞에 다 도착했는데, 호주는 좀 특이하게 약간 한국처럼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주택 안에 치과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. 지금 이제 치과 다 와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어요. 특이하게 그 주택 안에 치과가 있더라고요, 여기는. 안녕하세요. 11시 45분 날 맞으세요? 네, 맞아요. 네, 네. 이거 하나 앉아서 작성 지금 이제 충치 치료 받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나왔어요. 여기도 마취해서 지금 감각이 없고, 오늘 중국분 치과 의사한테 치료 받았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, 옆에 한국분이 계셔가지고 모르는 것도 통역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치료비 이거 이 하나 때우는데 180불이거든요.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대충 14만 원?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하나에. 다음 주도 다른 곳에 충치 있어가지고 그거 치료 받으려고 그거 다음 주도 예약 잡았고, 여기는 진짜 확실히 치과비가 비싼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만큼 버니까 앞으로 이 관리 잘 하려고요. 사실 이제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되면은 마비돼서 말이 안 나오네. 한국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레진만 받아가지고 계획이 또 바뀔 것 같아요. 나도 내가 뭘 할지 모르겠고, 내일은 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, 여튼 이빨은 아프면 바로바로 치과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치과 치료 받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. 이제 호주 와서 가장 배운 점이라기보다 호주 와서 가장 느끼는 점은 항상 계획은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획은 잡되 막 먼 미래까지는 잡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계획이 바뀌니까. 그리고 한국 갈 예정이었는데, 사실 이게 신경치료까지 가면은 한국에서 하는 거랑 비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. 치료 받으면은 신경치료 하나 하는데 1000불 정도예요, 한국 돈으로 한 80만원 정도?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국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, 신경치료 받으려면은. 근데 다행히 신경까지는 안 가고 신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가지고, 그래서 굳이 한국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, 3월달에. 일단 공장 끝나고 레스토랑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, 그래서 그냥 매 순간에만 충실하려고요. 그래서 치과 치료는 앞으로 아프면 바로바로 가고, 그리고 계획은 적당히 잡자.